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8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김서영이고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아주 넓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오늘 새벽 8,000달러를 터치했고요. 현재는 3.09% 상승한 7,971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SV 7%대, 이오스가 6%대, 또 라이트코인이 8%대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화폐들이 2%에서 3%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코인마켓캡에서 확인해보면요. 현재 시장가치는 2,557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5.3%입니다. 네, 주요 코인들 순위 쭉 살펴보시면요. 24시간 거래량 위주로 대부분 코인들은 아주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거의 3% 가까운 상승세, 라이트코인이 7%대, 이오스가 5%대 좋은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순위 쭉 내려보시더라도 오늘은 대부분 화폐들이 3에서 5%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정받는 코인들이 몇 개 보이는 하지만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얕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거래소 동향을 잠시 살펴보시면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 24시간 거래량 위주로 살펴봤을 때 거래소들은 상위권에서는 조금 혼조세가 보이지만요. 대부분 거래량을 조금 늘려나가고 있는 거래소들이 좀 더 많이 보입니다. 국내 업비트 순위 보시면요. 어제보다 조금 올랐네요. 22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33%대 거래량 늘려나가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확인해보면요. 현재 빗썸에서도 비트코인은 3%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970만원 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순위 쭉 내려보시더라도 오늘은 국내 시세에서도 라이트코인, 또 이오스, 비트코인 SV가 7에서 8%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위 쭉 내려보시더라도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 찾아보기 힘들고요.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비트 이동해 보시면요. 업비트에서는 현재 이그니스가 거래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56% 아주 큰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순위 쭉 보시면 비트코인 2%대 상승세 기록하면서 현재 969만원대 가격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순위를 쭉 내려서 보시면 솔브케어가 7%대 조금은 깊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쭉 내려서 보시더라도 오늘 하락하고 있는 코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업비트에서는 솔브케어 단독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그니스가 거래대금이 아주 많이 올랐고 전일 대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인데요.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6월 4일에 이그니스가 해당 코인을 보유한 사람한테 트래픽 앱에서 사용할 예정인 GPS 토큰을 5대 1 비율로 에어드랍 예정이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2019년 7월 14일 스냅샷을 할 예정이라고도 발표를 했고요. 네, 일단 에어드랍이랑 스냅샷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에어드랍은 배당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만큼의 코인 숫자만큼 다른 코인이나 토큰을 일정한 비율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스냅샷이라는 것은 에어드랍을 하기 전에 거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주간 업체에서 설정한 시간에 보유한 사람들의 명단을 저장하고 또 스냅샷 기간까지 코인을 보유한 사람에게 새롭게 활성화되는 코인이나 토큰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명하고 또 신중한 판단, 또 그에 따른 거래와 대응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사는 비트코인이스트 보도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비트코인 가격을 2만 5천 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가들의 분석입니다. 기사를 쭉 보시면 비트코인이 최근 조정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 분석가이자 블록체인 투자자인 올리버 아이잭은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2만 5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촉매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포함을 하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천 달러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여전히 1월 1일 이래로는 1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또
지정학적, 기술적, 규제적 동인들이 존재를 하지만 미중 간 무역 분쟁의 순효과는 대비체계로서의 비트코인에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르면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안전한 피난처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또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징조도 다분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산 운용사인 블리클리 투자자문그룹 최고 투자 책임자인 피터 부크반은요, 올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두려움과 압박이 심해지면서 전통시장의 성과가 크게 떨어졌고 또 그것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국제 이슈들 또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의 흐름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흘러갈지, 만 달러 돌파 후에 올해 안에 정말 2만 5천 달러 진입이 가능할지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까지의 상위 암호화폐들 가격 분석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요, 지난 이틀간 20일 이동평균과 7,413달러 이 수평 지원선 사이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20일 이동평균은 조금 평평한 상태고요. 상대 강도지수는 50에 가깝습니다. 단기간 내에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흐름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주의는 분명 필요하고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0일 이동평균 이상으로 가격을 유지해 나간다면 9,053달러 재시험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가격이 9,053달러 이상으로 유지가 된다면 만 달러까지의 상승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어서 이더리움 살펴보면요. 이더리움은 현재 하락 범위인 225달러와 또 상승 범위인 280달러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평평하고요. 상대 강도 지수는 중간 지점 바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지속된 하락 추세에서 167달러까지의 하락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280달러의 가격대를 견뎌낸다면 322달러까지의 상승이 기대되고요. 이것이 조금은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거래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원선에 가깝게 구매를 한 후에 저항선 근처에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아직 거래가 권유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리플 살펴보면요. 리플은 현재 대칭 삼각형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0.45달러 오버헤드 저항 돌파, 그리고 삼각형 저항선이 다음 목표가를 0.57달러로 잡고 있고요. 이 수준을 넘는다면 0.62달러까지의 확장이 기대됩니다. 점차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상승을 하고 또 상대 강도 지수가 50을 넘는다는 것은 황소들에게 이점을 시사하고요. 손절가는 현재 0.35달러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트코인 살펴보면요. 라이트코인은 20일 이동평균에서 튀어 나왔습니다. 긍정적 신호로 평가가 되고요. 121달러에서 127달러 오버헤드 저항으로 밀어넣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한다면 다음 목표가는 158달러로 설정이 되고요. 140에서 147달러에서 작은 저항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상대 강도 지수의 부정적 분산을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캐시 보시면요. 비트코인 캐시는 오름차순 채널 안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360달러에 가까운 지원선을 찾고는 있지만 우선 20일 이동평균 위로 가격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높은 수준에서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평평해진 모습이고요. 상대 강도 지수는 중간에 가깝습니다. 아직은 구매 포인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이오스 살펴보면요. 이오스는 지난 3일간 50일 SMA와 20일 이동평균 사이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20일 이동평균과 6.82달러에서 조금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82달러 이상으로 상승을 한다면 8.65달러까지의 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 현재가는
손절가는 현재 $5.8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가격 변동을 조금 크게 보였던 비트코인 SV 짚고 넘어가면요. 비트코인 SV는 6월 6일 폭락을 했지만 최근 랠리에서는 38.2 피보나치 회귀 수준에 근접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172달러 부근에서 낮은 가격에서 강한 구매가 제한이 됐고요.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240달러까지의 움직임이 기대됩니다. 240에서 254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돌파한다면 307달러까지의 상승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거래가 제한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살펴본 가격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슈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페이스북 소식통이 스테이블코인 백서가 오는 6월 18일 공개될 것이라는 보도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뤄졌는데요. 기사를 쭉 살펴보시면요. 페이스북의 업계로의 진입에 따라서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반응들이 오가고 있는데 페이스북의 비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이번 달 안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6월 18일에 백신을 출시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 사항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 보도에 따르면요. 블룸버그 7일 보도를 인용,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보유, 거래, 채굴하는 사람에게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도 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요, 익명의 제보 뉴스를 믿지 말고 당국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현재 사실관계 파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블록미디어 뉴스인데요. 새로운 강세장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잠재력을 가진 암호화폐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 기사입니다. 네, 현지 시간 7일 CCN 보도에 따르면요. 라이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불을 지필 잠재력을 가진 알트코인으로 꼽혔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일단 라이트코인은 8월 6일 반감기를 앞두고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그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최근 강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두 번째 이더리움은요.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향후 강세장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은요. 리플이 ILP를 통해서 광범위한 암호화폐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ILP는 일반 통화나 암호화폐 등 어떤 통화라도 구입을 해서 블록체인이나 결제 시스템으로 옮길 수 있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CCN에서 꼽은 새롭게 강세장을 촉발할 것으로 보이는 세 가지 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2019년 6월 비트코인 선물 현재 4.05% 오른 7,965선 기록하고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 2.39% 상승한 7,800달러 선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다시 한번 짚어보시더라도 대부분 화폐들이 오늘은 3%대, 또 크게는 7에서 8%대까지 오름세를 연출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조금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에요. 비 예보가 이어졌다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기도 하고요. 항상 날씨에 좀 유의를 하시면서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